자, 로마 토타로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드디어 마지막 픽션인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은 도전입니다. 도전. 이거는 뭐 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수가 없고, 아 그렇습니다. 늘 반란군으로 할 때는 긴장을 안 해요. 이걸 해버리고 이 게임을 내가 내 컴퓨터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프닝부터 한번 보죠. At the mighty Persian Empire. With the all-powerful Persian fleet patrolling the waters to the south, Alexander will need to pick his moment carefully. Securing coastal settlements will deny the Persian ships the ability to refit, eventually lessening their effectiveness. But Alexander cannot spare the men to garrison such settlements too heavily, and it may be necessary to slaughter those who might otherwise rise up against him. To achieve his objective within his lifetime, Alexander will need to maintain his momentum as he drives into the heart of Persia. Reinforcements will take months to arrive, so he must recruit local mercenaries to bolster his ranks. In order to proclaim himself the rightful king of Asia, Alexander must control 10 key cities within the given terms. 보통은 캠페인에 반란군 거점이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턴을 넘겨야 돼요 우선.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희한하죠. 보통 그 오리지널하고 그 다음에 저 뭐예요? 그 바바리안 인베이전에서도 이제 반란군 거점들은 있었거든. 근데 알렉산드로스에서는 그 팩션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점이 없어요. 3턴을 넘기면 이렇게 생기냐? 이씨 뭐 생겼구나. 탁실라를 먹을 수 있겠네. 자, 일단 포위 한번 해봄. 잘 될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포위해봄. 박트리아의 반란이 터졌습니다. 이건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 나쁘다 그래야 되나 모르겠다. 이제 곳곳에 게릴라처럼 나올 겁니다. 일단 박트리아는 뭐 잘된 일이긴 한데. 탁실라는 포위해둘까요 그냥? 일단 박트리안 잘된 일이지. 자, 여기서 일단 저장 하나 해두죠. 자, 탁실라 이게 지금 보병 하나 그 다음에 기병 하나 이 친구가 좀 그런데 그죠. 자전은 이길 리가 없고요. 직접 한다고 해도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They are brave and worthy. Await my orders. March. 우리한테 공병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모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모탈은 없네. 로봐 아닌데 새끼야. The walls are down. Order your men on to victory. Great gods! Our soldiers have done well this day. The walls are taken. 저 빙신 새끼 저거 뭐하니 저거. 이런 This is no way for a Roman to behave. 아니 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렇게 패조하는 건 좀 그렇지. 붙어서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붙잡아 도망가냐. 자 그러면은 뭐 둬야죠. 그러면은 탁실라는 일단 내 턴을 도봐야죠. 박트리아 일단 그리고 장 그게 생겼어요. 히르카니아 기병대가 나오고요. 한 턴짜리고 생선에 농부 나오고 토창병 나오네. 병영을 더 지으면은 뭐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또 기병 테크는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그리고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재정은 적자고 토창병 가지고 이걸 포위하면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은데. 얘들 그치 이 안에 장군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 장군이 궁전차잖아. 그 궁전차를 얘들이 어떻게 이겨? 발랑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네요. 자, 턴 넘기고. 액바타나에서는 포위를 했는데 응전을 안 했어요. 쟤들이. 희한하네요. 자전을 만약에 조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전이 될 리가 없죠. 자전이 될 리가 없죠. 탑을 점거하고 한번 개겨볼까? 탑은 점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성벽이 있으니까 성벽에 탑은 얘들이 점거할 수 있겠지. 탑을 점거하고 만약에 얘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Our soldiers have reached the walls with ladders. The bravest will soon be over the defenses. Soldiers have captured the walls! Now is the time to press on and capture this place!잡았다. The enemy general is dead. His men know. 제과탄 함락시켰고요. 오. 암살자고 프락치 뽑을 수 있네. 공술윤장을 뽑으면 뭐 좀 뽑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들면. 자, 아무튼 그래서 재정을 잠깐 잠시 있을 재정을 확보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기병 모집해주고. 공술련장을 모아볼까? 소규모 적자입니다. 조금 적자고 재정은 얘들은 지도라도 밝히면은 좋겠다. 자, 턴 넘기고요. 당연히 이런 애들은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변 지도를 밝혀주면 좋고요. 얘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주변에 적군이 있으면 자폭하면 되고, 별로 피해는 못 주지만, 그지? 피해는 못 주지만 그러면 되고 노력이라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이거는 그냥 날리고. 저희는 카라만 포위하고요. 다 하에.
탁실라는 아직 두 턴 남았고요. 자, 턴 넘길까? 아, 카라만 쪽은 포위하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아버렸고, 다하에가 박트리아를 공격해왔어요. 스키타이가 페르시아 동맹에서 이탈했고, 자, 탁실라는 한 턴 남았고요. 한 턴. 이 친구들은, 자, 이건 그냥 해산합시다. 뭐 다른 데는 생긴 거 없죠. 액바타나 이거는 못 버티겠는데? 얘들은 지금 궁병 있잖아. 궁병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궁병 사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우리는 초창병밖에 없으니까. 얘들은 궁병 때문에 만약에 성벽에 붙어 있으면 피해만 입지 않을까? 그래도 한번 올려볼까? 이게 뭐가 좀 먹히기라도 할지 모르겠다. 얘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저 빙신들은 왜 폐주했을까? 이게 이 히르카니아 기병이 분류가 중기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지치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성능이 되게 기대 이하네요. 기병대는 다 잡겠네요, 그죠? 질질 끌어서라도 최대한 피해를 입혀볼게요. 좋네.
God, wait! Land and fight! Fire!자, 3분 남았고. 2800명 중에 1800명을 잡았다. 좀 지리멸렬 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싸운거지. 우리 기병이 그리고 제 성능을 못내네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 다음 턴이고 탁실라에서 분명히 공격해 나올 거예요 얘들이.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턴 넘깁니다. 자전? 아, 자전에서 이겼고. 엑바타나의 마곡간. 마곡간만 하면은 안 나오고요. 기병 마곡간이 있어야 되네요. 이거는 좀 별로네. 기병 마곡간이 나와 있어야 저 힘 어식이 그게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탁실라에서는 그냥 군대를 해산해버립니다. 군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변에서 쳐들어올 만한 곳도 없고 쳐들어올 수도 없고 저기로 길이 날 수가 없어요. 생겨봤자 반란군밖에 안 생길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곳입니다. 반란군도 세계 정보 인증을 볼 수 있겠네 잘하면. 자, 박테리아의 군대 다시 공격합니다. 최대한 갈가 먹어야 됩니다. 자, 가까이 오죠. 자, 성벽 화살로 최대한 소모시킵니다.
attacking us!되게 안 죽네. 자, 기다릴게요, 계속. 여기 시부랄, 이 뭐야? 왜 튕김? 게임 잘하다가 튕기는 건 또. 자, 다시 해보죠. 자, 아까처럼 해요. 성문 왜 열렸냐?
자, 거의 반쯤 잡았고. 얘네 머리 잘 버티냐? 이봐, 몇 대씩 맞아도 한참 버티네. 얘들은요, 끼가지고 뭐 AI가 씨발 병신 같아가지고. 가지고 AI가 저 뭐 끼가지고 안 움직이고 있었죠. 자, 얘들은 다시 저걸로 잡을 수 있겠네요. 쟤들 튄다. 자, 박테리아의 포위가 풀립니다. 자, 박테리아의 포위가 풀렸고요. 빡시네요. 아, 궁병이 있으면 좋을 텐데 궁병이 없어. 없는 것 같아. 궁병이 왜 없을까? 자, 여기서 영상을 끊습니다. 아, 잠깐만요. 혹시 뭐 없죠? 어, 있네. 멤피스 바로 앞에, 네, 우리 반란군 부대가 나왔어요.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Settlement under siege, sir! Imperator, forward! Attack! Besieging settlement, sir! Settlement under siege, sir! Settlement under siege, 강아지 왜 그러니? sir! Orders! Sir! Attack! 그 말고는 뭐 없죠, 그죠? 잠깐만, 강아지 내려가, 강아지 내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영상 끊고요.